자, 오늘은 이쪽만 작품의 소파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. 거의 마무리되는 상태고. 어떻게 잘라서 이 안에 있는 흙을 긁어낼 것인가. 그냥 편하게 크게 잘라내도 되겠지만은 부분 부분 좀 잘라내는 것이 이 작품을 손상을 좀 덜 가게 하기 위해서 좀 수고스럽더라도 작업을 좀 나눠서 해야지 이게 속하는 데 용이할 수 있거든요. 작업해 놓은 지가 좀 오래돼서 비닐에도 쌓아놨지만 이게 많이 말랐습니다. 자연을 수놓하지 않으면 힘들다는 게 항상 느껴지는 거거든요. 흡파는 이유는 건조 과정을 좀 건조를 잘 시키기 위해서 지금 일정한 한 1cm 내외로 지금 파내려고 하거든요. 밑에 붙여놨는데도 많이 말랐습니다. 이걸 잘라내기 위해서는 소조용, 여기는 보이시죠? 이런 줄이 필요합니다. 아이어줄이라고 하잖아요. 이게 흙을 잘라낼 때 잘 쓰는 우리들 도구거든요. 이렇게 요 부분을 한번 오려내서 흙을 파내고 또 이쪽에서 한번 오려서 파내고 또 이쪽에서 오려서 파내는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닫고 한쪽에서 양쪽에서 네. 그러면 이 두 개로 나눠졌죠.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. 근데 이게 이제 초보자들은 수렴하실 때는 잘라내서 바로 뜯어내지 마시고 나중에 붙일 때를 생각해서 조금 뭐 줄을 하나 이쪽에 하나 긋고 이쪽에 나는 두 개 정도 끊어준다든지 이런 나중에 뚜껑 맞추기가 쉽거든요. 자, 한번 파내보겠습니다. 누차 이제 이게 이제 파내는 도구입니다. 흙 파내는 제대로 이면 저는 이제 칼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기존 제품들 팔거든요. 예. 또 이렇게 이제 그 제가 좀 더 힘을 쓰기 위해서 좀 길게 그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좀 다시 만들어 쓰기도 합니다. 도구를. 예. 뭐 순서는 뚜껑을 먼저 파내도 되고 이제 몸체에 있는 부분을 파내도 상관없습니다. 편한 것으로 하셔서 파내면 되거든요. 일단은 좀 많이 말라서 파내겠습니다. 한 1cm 내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한 번에 많이 파내는 것보다 요령은 조금씩 1cm 정도 간격을 두고 칼을 푹 넣지 마시고 조금씩 점점 해서 이런 식으로. 그러면 어느 정도 1cm 내외로 좀 되죠. 1cm 내외로. 가운데 부분도 네. 양손으로 한번 만져보면 이 두께를 좀 알 수 있거든요. 네. 이쪽의 부분은 지금 괜찮은데 이쪽이 좀 더 파져야 될 것 같습니다. 소파기는 조금씩 해서 파내는 요령입니다. 많이 파놓고다가 거의 다 파냈거든요. 안 부분을 나름대로 물을 묻혀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아무래도 그렇죠. 이걸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마르니까요 비닐에다가 이 작업하기 끝날 때까지는 좀 쌓아놓는 게 좋습니다. 흙 파내는 것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파내야 되는 게 요령이거든요. 좋은 가격에서 쌓아 올릴 때는 밑에서부터 쌓아 올리지만 완성형에서 흙을 파낼 때는 위에서부터 파내는 것이 요령으로 생각해요. 비닐에다 이어서 넣어가지고 작업이 끝날 때까지 밑에서 해주시면 약간 덜 마르지 않을까
다음은 본체 안의 부분도 처음에 뚜껑과 같이 똑같은 요령으로 파내면 됩니다. 많이 파내지 마시고 조금씩. 느낌, 흙 파내는 것은 작업을 얼마나 빨리 했냐에 따라서 하지만은 보통 이게 날씨에 많이 적어거든요. 날씨 좋을 때는 빨리 마르기 때문에 빨리 파내야 되고. 그런데 이제 빗유리를 잘 씌워서 잘 보관하면은 조금 시간을 경과되어도 이게 그렇게까지 많이 안 마르거든요. 소조 작업은 아무래도 테라코타는 시간을 많이 경과시켜버리면은 흙 파내는 게 힘듭니다. 또 나중에 뚜껑 붙이기도 이게 힘들고. 한번 작업 시작하면 끝까지 필사 처리로 관리해야지만이 완성을 볼수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지금 왼손은 앞에다가 한번 대보고 이 칼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를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파내면 되거든요. 항상 왼손으로 아니면 오른손으로 앞부분에 손을 대보고 이 칼을 넣는 것이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겠죠. 이 통으로 말리면 잘안 말리거든요. 또 안에 공기층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다 파내버리는. 네. 뭐꼭 두껍다고 해서 잘안 깨지고 엽실에다가 이렇게 더럽게 깨지고 이게 아니거든요. 건조를 잘 시켜서 가마에 이어서 천천히 불을 떼내면은 실패율은 거의 한 90%까지는 완성을 볼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무조건 천천히 해야 됩니다. 불 떼는 것은 건조도 천천히 말리고 이걸 뭐 급하다고 해서 빨리 어떤 인위적인 열을 가해지면은 이게 벌어지거든요. 금이하고 다음 만져보면 두께가 매우 안먹거나 아주 우아해요. 좌측은 더 멀리 많이 파는데 우측이 좀 들켜져서 저희가 파보겠습니다. 펑크 나도 뭐 내면 되니까 뭐 그렇게까지 속상해할 필요는 없고요. 항상 수정이라는 두 글자가 있습니다. 조서에는 수정이가 있어서 밑부분, 목부분도 어느 정도까지 파주는 게 좋습니다. 밑에서 파는 것보다는 위에서 파면 훨씬 더 수월하니까 이 칼이 들어갈 수 있는 최대치까지 가서
아까 판 왔던 리프볼 뚜껑을 뚜껑을 한번 맞춰보고요. 이렇게 붙일 거거든요. 네. 이 밋밋한 부분을 스크래치를 좀 내서 이 공간, 스크래치 있는 공간에 물이 좀 있어야지 풀 역할을 해주거든요.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면은 서로 잘 붙거든요. 붙거든요. 네. 왜냐면은 이 공, 스크래치 난 부분에 물이 고여서 양옆으로, 양옆에 스크래치 난 부분에 잘 긁어서 물을 발라주면은 물이 어떤 이게 서로 땡기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양옆에 좀 말라서 조금 정도 스며들 수 있을 정도는 기다려주고, 이게 좀 많이 말랐을 때는 한 번 더 브러시로 좀 그 자국을 한 번 더 내가지고 물을 발라서 붙여주면 더 확실히 붙을 수 있거든요. 네. 다음은 이제 이게 물을 붙였기 때문에 아까 그 흠이 내줬던 부분과 부분을 맞춰서 제자리에 밀착을 해줍니다. 네. 여기도. 누르면서 미끌림들하게 하면은 안에 있던 그 물들이 좀 빠져나오거든요. 네, 이 상태에서 틀 하나 나무 주걱으로 좀 쳐서 서로 면과 면이 만날 수 눌러줄 수 있게끔. 다음에는 위 부분을 아래 부분으로 눌러서 이것을 붙여줘야 되거든요. 우선 그냥 사방을 좀 움직이지 않게끔 눌러서 고정시켜주고, 네. 반대로. 전에 긁어냈던 흙에다 제가 물을 좀 뿌려놨었거든요. 너무 말랑한 흙으로 이를 메꾸면 나중에 수축률이 좀 더 많이 돼가지고 선이 보일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이 안에 있는 상태의 흙을 긁어낸 흙을 써주는 것이 나중에 수축률을 좀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뜯어서 한 단단 붙여서 완성형으로 간다. 그 자리에다만 깔끔하게 떨어서 메꿔주면 됩니다. 그러면 이 머릿속 안의 흙은 거의 다 긁어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작업은 이쪽에서 좀 잘라내고, 이쪽 잘라내면 양옆에서 긁어내면 위 부분은 다 꺼낼 수 있는 것이죠. 네. 영상들은 한 점씩, 한 명씩 만들어서 서로 완성형 해가는 거거든요. 미리 흙을 좀 어느 정도 판에서 완성형을 해서 나중에 3인상이든 4인상이든 이렇게 해서 붙여나가는 것이죠. 이건 누구한테 배운 건 아니고요. 제가 나름대로 작업하다 보니까 흐르게 낸 하나의 제 나름대로 누구한테 배운 건 없습니다. 누구나 일주일에 서너 시간씩 투자하면은 한 5년 정도면은 5년 정도 열심히 작업하면은
뭐 충분히 적용되고 하지 않을까. 이 소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. 모든 게 소조에서부터 시작하니까요. 흑오라는 작업에서부터. 혼자 카메라 찍으려 이걸 할 때는 좀 힘듭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소조가 따라가게 만들어진다 보여드리고 싶어서. 일단 머리 부분은 거의 완성을 한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부분 이제는 이 밑에 부분을 좀 커팅을 해서 밑부분에 있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좀 잘라서요. 이 정도로 해서 이렇게 잘라내면 이 부분의 것들을 긁어내지 않을까. 이 점토는 그래서 사오는 것은 원토는 사오지만은 이 제가 쓰는 흙들은 제가 나름대로 배합을 해서 만드는 흙이거든요. 점력도 있어야 되고 불에서 버틸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뭐 어렵진 않은데 약간의 어떤 첨가물들을 서로 넣어주면은 뭐 저희들 쓸 수 있는 테라코타에 딱 맞는 재료가 탄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 나름대로 만들어 쓰거든요. 철성분이 많으면 좀 붉은색이 나오겠죠. 흙 속에는 철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붉은색이 난 겁니다. 가마에서 1100도 이상 되는 조성을 하거든요. 더 이상 넘어가면 이게 이제 변화가 색상이 변화하거든요. 진해진다든지. 좀 많이 말라서 줄트라는 것이 힘든 항상 덧붙일 때는 오르던 맛 채서 덧붙여주면 훨씬 잘 붙거든요. 채서 이것도 아까 조금 전에 머리 부분 했던 거하고 비슷하니 이렇게 전판 되겠습니다. 칼이 좀 작은 걸로 처음 시작하면 횟수가 좀 들어가겠죠. 조금씩 조금씩
작업하기가 제일 좋을 때가 봄하고 가을이거든요. 봄하고 가을에 날씨가 좋을 때 역시 작업하기 더 좋습니다.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장마져서 이 작업 진도가 잘안 나가거든요. 왜냐면 습기만 해서 어느 정도 습이 좀 살고 나서 여기 흙을 안 좋다고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, 이제 한 30년 가다 보면 초보자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맞추기가 힘들 때 맞추기 편하기 위해서 어떤 체크를 해 놓으시라는 거고요. 원래는 뭐 해줘 무방한데 많이 빡 잊어버리고 이렇게 짚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아무래도 조금 하실 때 이렇게 좀 맞춰보시고, 뭐 그게 풀릴 것이 아니거든요. 원형이 아니기 때문에 좀 맞춰보시고 정리가 됐으면 다시 이것도 종이로 이어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. 아, 그러면 저 부분을 좀 하겠습니다. 윗부분은 얇게, 아랫부분으로 올수록은 좀 두껍게 해주는 게이 제가 해본 결과 훨씬 하중을 덜 받아야지 불 속에서도 이게 견디기는 힘이 크거든요. 크면 클수록. 흙은 항상 줘야 됩니다. 그래서 처음에 작업할 때 그런 생각을 갖고, 왜 이렇게 작아졌지? 그런 결과를 많이 보는데, 아무래도 마르면서 줄어들고, 가마에서 익으면서, 이 흙이 익으면서 줄어들기 때문에, 그걸 감안하고, 어떤 크기로 작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야지, 나중에, 왜 이렇게 작죠? 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, 그런 결과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그걸 감안해서 흙작업을 해야 됩니다.